이제 원래는 이제 왕하고 약한 게 아니라 이제 왕생 학렬을 같이 봐야 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제 왕하고 이제 약하다로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행이 다 있다고 해서 균형이 잘 잡힌 팔자가 아니죠. 사실 균형이 잘 잡힌 사주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든 이제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 내 팔자에서 이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이제 약한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제 그에 따른 확실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뭐 화왕한 팔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혀 화왕하지 않은 사주들이 이제 질배단 말이죠. 그래놓고 이제 화왕한 팔자 특성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맞겠어요? 안 맞죠? 이제 먼저 이제 양과 음의 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갑, 병, 무, 경, 임. 양의 글자죠. 을, 정, 기, 신. 음의 글자죠. 갑목이라는 건 뿌리죠. 뿌리를 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비겁이 아니죠. 비겁이 아니에요. 뿌리를 강하게 하는 건 수예요. 인삼이잖아요, 이게. 갑목한테. 사실 왕하다는 개념은 원래는 그 계절에 태어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강하다고 하는 게 맞죠. 이제 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왕하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갑목은 이제 수가 있으면 왕하죠. 반면 을목은 갑목이라는 뿌리에서 돋아난 싹이죠. 그럼 을목을 왕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뿌리인 갑목이죠. 이게 겁재잖아요, 겁재. 그 양의 글자는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면 이 양의 글자들은 그 이제 인상의 글자가 있으면 힘을 받죠. 그리고 이제 음의 글자는 겁재의 글자가 있으면 힘을 받아요. 이 겁재 자체가 음한테는 이제 뿌리의 개념으로 다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정화의 뿌리는 병화죠. 병화라는 빛에서 정화라는 열이 태어나는 거니까. 기토의 뿌리는 무토죠. 신금의 뿌리는 경금이고, 괴수의 뿌리는 임수죠. 그러니까 뿌리의 개념으로 다 이제 작용을 해요. 이게 이제 가장 그 왕하다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 팔자에 뭐가 이제 왕한지 약한지를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팔자가 있다고 이제 해보죠. 이제 을에 주고, 정미시. 그리고 정유월, 정묘년. 자, 이런 팔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오행은 다 가지고 있죠. 목화 토 금수. 그러면 이 팔자에서 뭐가 왕하고 뭐가 약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왕하다고 하겠죠. 이 정화가 세 개씩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됐어요. 화가 왕한 게 아니에요, 이 팔자는. 정화가 세 개씩이나 있지만 그 정화의 뿌리인 병화가 없잖아요. 이러면 결코 화한 게 아니에요. 이 팔자는 모강하죠. 그리고 6월에 태어났죠. 6월에서 을목이죠. 그러면 금왕하기도 한 거죠. 금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게 금이 약해요? 절대 아니죠. 이 유금안에는 금의 뿌리가 다 들어있잖아. 이 팔자는 도리어 이제 화가 약해요. 정화의 뿌리인 병화도 없고 이게 모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뿌리가 없는 약한 화를 더 억누르려고 이제 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팔자가 이제 화한 사주 특성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맞겠어요? 안 맞죠? 이 접근 자체가 일단 틀려먹었잖아요. 이 팔자는 오히려 화가 없거나 약한 특성을 봐야 맞겠죠. 그리고
이제 모강의 특성과 이제 금강의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특성들은 다 섞여 있는 거지. 하나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팔자의 오행이 다 있다고 절대 균형이 잡힌 게 아니라고 했죠. 균형 잡힌 사주는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 이제 거의가 아니라 없죠. 그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인간의 삶은 그 개별적 삶 자체로만 보면 되게 공평한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인간은 없잖아요. 그럼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돈이 그만큼 많다면 그만큼 잃는 것도 많은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 사주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균형이라는 것에 이제 격차는 분명하게 있기 마련이죠. 그걸 제대로 알려면 먼저 내 팔자에 이제 무엇이 왕하고 이제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